안녕하세요. 콩가이콩 TV 최선아입니다. 예, 여기는 저희 집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희가 평일 근무만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날은 저희가 일을 하지 않죠.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토요일에 집에서 영상 촬영할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품 영상만 찍으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서 브이로그 비슷하게 최 사장이 토요일날 쉬는 날 뭐하고 지내나 저만의 또 일상적인 토요일의 루틴이 있거든요. 예, 제일 편하고 저만의 시간만 누리는 그런 요일이죠. 예, 카멜마운트사에서 신제품으로 모니터암을 출시했는데요. 그 모니터암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저희 아이방에 설치할 거라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설치하기 전에 제품 보여드리기 전에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제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른 시간이지만 밥부터 먹으러 갈 거예요. 예, 지금 시간이 7시 좀 넘었고요. 뭐 매번 같은 시간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대충 이 정도 시간에 나옵니다. 왜 혼자 아침 먹으러 나오냐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늦잠을 많이 자고 또 와이프도 좀 늦게까지 잘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가 좀 들었는지 요즘에 잠을 일찍 깨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출하기도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뭐 이것저것 차리고 뭐 부시럭거리고 하면은 깨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토요일날 대부분 나와서 혼자 아침을 먹는 편인데 매일 가는 국밥집 있습니다. 차 타고 조금만 가면 돼요. 네, 식당에 왔는데요. 여기서 콩나물 해장국 먹을 거예요. 엄청 맛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서 세차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길 건너편에 저 주유소에서 외부 세차하고 기름을 넣을 겁니다. 이게 제 토요일 루틴이에요. 네, 6,000원짜리 콩나물 해장국인데요. 청양고추도 듬뿍 넣었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예,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차장에 갈 건데요. 여기 셀프 세차장에서는 제가 힘들어서 외부 세차는 자동 세차를 할 거고 여기서는 실내 세차만 할 거예요. 셀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차장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세차장 가면은 카시트를 그냥 막 터시는 분이 있어요. 바깥에서. 그럼 먼지 엄청 날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카시트를 못 털게 해요. 카시트 세척기에서만 세척하게 하죠. 왜 그게 좋은 거냐면 카시트 먼지 그냥 막 털면은 날리고 정말 그 대기 오염도 안 좋고 당연히 옆에서 세차하는 사람한테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 컴퓨터 청소할 때 컴프레셔나 이런 걸로 그 컴퓨터에 있는 먼지 막 이렇게 부는 거 청소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컴퓨터 안에 굉장히 안 좋은 그 먼지 뭐 세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공중으로 막 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청소하시면 안 되고요. 그 청소기로 빨아서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우리가 사는 공기가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물론 본인한테 제일 안 좋죠.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도 안 좋고요. 세차하러 왔다가 말이 많네요. 예, 실내 세차만 하고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내 세차만 셀프로 했고요. 제가 다니던 그 자동 세차 주차장이 오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세차 못하고 왔어요. 하던 거 안 하면은 왠지 뭐 기분이 숙제 안 한 느낌? 참. 자, 장바구니를 챙기고요. 파리바게트에서 애들 아침 샌드위치 살 거고요. 저기 가서 떡이랑 과일이랑 살 거예요. 자, 아이들 간식으로 샌드위치 샀고요. 토마토 이게 5,000원어치입니다. 엄청 싱싱하고 맛있겠죠. 엄청 쌉니다. 이만큼 5,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 쑥개떡.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쑥개떡 샀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집 앞에 GS25인데요. 저희가 매일 커피 사 먹는 곳이에요. 예, 저희 아파트 안에 단지에 공원인데요. 공원이라고 그러나? 단지 안을? 예, 꽃이 너무 이쁘죠. 이 커피가 1200원인데 너무 맛있어요. 편의점이 새로 생겨서 커피 사 먹어봤는데요. 여느 커피 전문점 커피만큼 맛있어요. 향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네요. 약간 쌀쌀하긴 해요. 지금 집 나온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밥 먹고 실내 세차하고 실외 세차는 못했고 예, 그리고 빵 사고 떡 사고 과일 사고 커피 사 먹고 이게 그 영상 찍어서가 아니라 토요일 제 항상 하는 습관이에요.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원래는 커피 마시고 들어가서 집안 뭐 빨래도 좀 개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테레비도 보고 빨래 개면서 근데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커피 마저 마시고요. 잠깐 앉았다가 들어가서 이제 숙제해야죠. 카멜마운트사에서 모니터 한번 보내주셨는데요. 그거 저희 딸 방에 예, 설치할 거예요. 좋다. 자, 이제 토요일날 늘 하던 거 하고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방이 저희 딸 방이에요. 서영이라고 내 딸 서영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예, 제 딸 방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받은 숙제를 여기서 할 건데요. 여기가 딸 책상이에요. 좀 깔끔하죠? 원래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아, 이 영상 찍는 것보다 이 책상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책상 좀 정리하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여기서 공부도 하고 뭐 온라인 강의도 듣고 유튜브도 또 많이 보잖아요. 여자아이들 유튜브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 방인데 이 방에다가 왜 모니터함을 설치하려고 했는지 설치해놓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카멜사에서 이지밸런스 CA2를 새로 출시했는데요. 기존의 모니터함보다 훨씬 이쁘고 튼튼하고요. 이 방에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품 설치 방법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제품 설치는 굉장히 간단해요. 카멜마운트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설치 방법도 영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히 설치하고 왜 이곳에 설치했는지 모니터함이 얼마나 여기에 필요하고 편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모니터함 설치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할 건데요. 키보드 마우스는 저희가 무선을 쓰고 있어서 한쪽으로 빼놓을 거고요. 일단 컴퓨터부터 끄고 이 보통 아이들 책상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작은 책상에서 컴퓨터도 있고 또 책도 올려놓고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이 모니터함을 여기 설치하게 됐는데 먼저 이 기존 모니터에 이 스탠드를 제거를 할 겁니다. 예, 모니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이 스탠드를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배사홀에다가 브라켓을 장착을 할 건데 이 배사홀 사이즈가 75mm인 게 있고 100mm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에 배사홀이 꼭 있어야지 이 모니터함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모니터들은 이 배사홀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 배사홀이 꼭 있어야 되고요. 저희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제가 딸 방이라 하얀색 모니터를 설치를 해줬고요. 배사홀이 75mm 짜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드 제거하고 브라켓 먼저 장착을 할 거예요. 예, 먼저 모니터에 이렇게 브라켓을 장치를 했는데요. 배사홀에다가 이 브라켓을 장착을 했죠. 이 브라켓을 암에 연결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브라켓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미리 이렇게 달아놓을 수 있어요. 예, 책상에 고정하는 건 이렇게 클램프 방식하고 홀 방식이 있는데 책상 두께가 이렇게 클램프를 장착할 수 있으면 이렇게 클램프 방식이 제일 편하고요. 이렇게 책상에다가 클램프를 장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홀 방식으로 책상에 구멍을 뚫어서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드릴도 있어야 되고 좀 번거롭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클램프 방식으로 장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클램프를 뒤에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책상 아래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줬고요.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이것만 보여요. 여기다 이제 모니터함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램프만 장착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얹어주면 돼요. 일단 얹어주고 이렇게 뒤에 안 걸리고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모니터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한 단 더 해서 이렇게 해주면 끝납니다. 여기다 이제 선만 연결해서 모니터만 여기다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끝입니다. 예, 이전에 모니터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브라켓이 있어서 모니터를 들고 여기서 나사를 이렇게 조여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혼자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배사판이 미리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끼면 원터치 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조여주면 되고요. 이게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잡고 여기서 한번 나사 조여주고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모니터를 AS 하거나 이동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면 넣고 돌려주면 끝이에요. 굉장히 편하죠. 와. 자, 이제 모니터 케이블 넣어줄 건데 예전 같으면 이 모니터 케이블이 노출이 돼서 굉장히 안 예뻤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오. 이렇게 해서 케이블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예, 케이블이 여기선 안 보이는 거죠. 여기서만 잠깐 좀 보이고. 자, 요렇게 케이블이 많이 감춰지고요. 요 정도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연결해주면 돼요. 자, 설치는 이제 다 끝난 거고요. 얘가 이름이 이지밸런스 CA2인데 말 그대로 이름처럼 굉장히 편리합니다. 설치도 편리하고요. 사용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리하고, 저희가 모니터가 이게 흰색이잖아요. 이 모델이 화이트 모델도 있고 그레이 모델도 있는데 이 화이트 모델이 이 화이트 모니터랑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하얀색 모니터 가지신 분들은 이 화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알루미늄과 이 흰색 조화가 굉장히 이쁘고요. 또 검정색 모니터 있으신 분들도 뭐 회색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모니터를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 모니터 암 같은 경우에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뭐 20인치에서 32인치까지 또 얘가 2kg에서 9kg까지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크기마다 모니터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력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력이 없으면 무거운 모니터를 장착해 놓으면 얘가 쑥 주저앉고요. 또 너무 가벼운 모니터를 달아놓으면 쑥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위치를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니터가 장력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니터는 지금 24인치거든요. 근데 모니터 무게가 다르신 분들은 또 장력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장력 조정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뭐 번거롭게 자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모니터에 맞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니터 암 뒷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이 커버를 이렇게 열어주면 모니터 굴절되는 부분에 장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력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무겁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볍다 그러면 얘가 또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니터 무게에 맞게 이 장력을 조정해 주는 건데요. 장력 조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제공해 준 육각 렌치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모니터가 무거워서 주저앉는다 그럼 장력이 더 세야 되니까 플러스로 해주면 되고요. 모니터가 너무 가벼워서 자꾸 올라간다 그럼 장력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더 편리한 게 여기 상단에 보면 장력을 조정할 때 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력을 조정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지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력을 플러스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적색 게이지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육각렌치를 돌려서요, 내 모니터 무게에 맞게 장력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력 조정이 다 됐으면요, 이렇게 커버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예, 또 한 군데 장력 조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이 브라켓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또 육각렌치가 있습니다. 얘를 보면 조였다 풀렀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에 보면 이렇게 틸트 기능이 있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얘가 장력이 없으면 모니터가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력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저앉았을 경우에는 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돌려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장력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 장력 조정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이 장력 조정을 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 이 모니터가 지금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잖아요. 딱 이게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장력이 안 맞으면 내가 딱 원하는 위치에 놨을 때 얘가 쓱 올라가 버린다든가 쓱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상하 장력이 안 맞은 거니까 다시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제가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딱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장력이 잘 맞은 거예요. 그 틸트 장력도 얘가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데, 다시 또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는데 장력이 안 맞으면 얘가 쓱 주저앉는 거죠. 지금은 제가 원하는 높이의 각도에 딱 맞게 장력이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모니터를 받아서 왜 이 방에 설치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게 일단은 기존의 모니터 스탠드는 이렇게 낮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보면 모니터를 아래로 보는 거죠. 이렇게 웅크리고 보니까 거목목이나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있잖아요. 불편하거든요. 목도 아프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니터 암의 첫 번째 장점이 높낮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시선이 정면에 있거나 약간 위를 봐야 되는데 항상 모니터들이 이렇게 바닥을 보게 되죠. 수그려서. 그럼 이렇게 웅크리게 되고, 예, 안 좋습니다.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높이로 딱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다 설치한 이유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모니터가 항상 이 위치에 있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책을 꺼내놓고 하게 되면 이 모니터가 항상 앞에 있으니까 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라는 게 앞에 있으면 왠지 공부가 안 돼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싶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 모니터를 그럴 경우에는 치워야 되는데 또 컴퓨터 방, 뭐 공부방 따로 꾸밀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모니터가 엄청난 스위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할 때 앞에 모니터가 없는 거죠. 공간도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될 뿐더러 공부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모니터가 내 앞에 없는 거죠.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할 때는 모니터가 없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이 기능 자체가 이렇게 위치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스위블 기능이 있어서 모니터를 이렇게도 원하는 대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이 엄마랑 공부할 때 화면 보고 뭐 온라인 강의 들을 때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치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니터 암에서 이렇게 360도 회전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하죠? 이래서 이지 밸런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영상 같은 거 편하게 볼 때는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피복 기능으로 숙이면 이렇게 편하게도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모니터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사용할 때는 이 위치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지 밸런스 모니터함 설치했잖아요. 또 제가 이 모니터함을 여기다 설치한 이유가 큰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여기가 딸방이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는 거, 영상 보는 거 외에 우리 딸이 여기서 하는 게 있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치워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가 막 각양각색으로 막 튀어 있죠.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벽에 이런 게 막 튀어 있습니다. 벽에 이렇게 튀어 있는 건 뭐 상관없어요. 나중에 깨끗이 도배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튀는 게 모니터가 여기 있으면 이 모니터에도 막 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제가 자주 모니터를 이렇게 닦아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딸이 슬라임을 합니다. 저는 이게 느낌이 이상해서 잘 모르는데 아이들은 이게 재밌나 봐요. 저는 이걸 찹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찹찹찹찹 하면 이 모니터에 막 튑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막 점점이 묻어있고. 그래서 이 찹찹이를 할 때 모니터를 이렇게 치우고 여기서 하면 모니터에 안 튀고 이제 여기만 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방에다가 이 모니터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예,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준다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웅크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장시간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자유자재로 이렇게 스위블 기능도 있고 피복 기능도 있어서 편하게 각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높낮이 조절도 자유자재로 하고, 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컴퓨터를 아예 치워주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찹찹이 할 때, 예, 슬라임 할 때 이렇게 모니터에 안 튀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이전에 모니터 암들은 대부분 검정색이고요. 각진 디자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에다가 화이트 톤에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편리함 뿐만이 아니라 이 방의 인테리어에도 꽤 도움이 되는 그런 모니터 암이에요. 보면은 뭐 케이블 정리도 깔끔하게 되고 얘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예, 저희 컴바이컴이 컴퓨터 장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이 카멜 바운드도 모니터 암 만든 지 20년이 다 된 그런 회사입니다. 모니터 암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든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있고 AS도 잘 되고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1등하는 모니터함이에요. 이 제품이 아직 가격이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이 나간 이후에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가격을 올려놓을 건데요.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가격대가 그래도 10만원 안쪽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만원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함들 보면 15만원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번 카멜 이지밸런스 모니터 CA2는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만 더 잘 나오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저희 컴바이컴에서 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해드릴 거예요. 그쪽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이런 제품은 그냥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쁘고 편리한 모니터함을 제 딸방에 설치할 수 있게 보내주신 카멜마운트 사에 감사드리고요. 또 영상 제작을 위해서 소정의 영상 제작비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혜택 드릴 수 있도록 이벤트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작은 책상에서 모니터 앞에 놓고 공부할 때 꽤 답답하셨잖아요. 이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설치해 놓으면 이쁘기도 하고, 예, 편리하기도 하고 또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설치해놔도 인테리어도 이쁠 것 같고, 예, 업무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지밸런스 모니터함이 여러분들의 컴퓨팅 환경을 쾌적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던 기능은 아닌데요. 모니터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피복 기능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세로로 돌리기 위해서 이 케이블을 여유를 뒀는데요. 모니터를 세로로 돌릴 때는 이렇게 케이블 여유를 좀 주고 하셔야 됩니다. 모니터를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핸드폰처럼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용도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 TV 최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아, 다 했어.